4번, 5번은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검색과 해싱부터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얼마나 빠르게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고,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게2분 검색이에요. 이진 검색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를 여기에서는 뭐 시간 복잡도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탐색 효율이 높고 탐색 시간을 적게 소요가 돼요. 비교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검색 대상이 되는 데이터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랬어요. 자 얘도 예전에 출제된 적이 있어 가지고 간단히 예제를 통해서 보면 뭐 위에 있는 내용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2를 찾을 경우에 비교되는 횟수는 그랬어요 즉총 여기에 배열의 값이 예를 들면 1 배열 주소예요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15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중앙값을 찾아요. 정확히 두 개로 쪼개기 위해서 중앙값을 찾는 건데, 그 값은 두 개를 평균을 계산합니다. 1 더하기 15 하면은, 얼마 나와요? 16이 나오죠? 나누기 2 하면 뭐예요? 8. 즉, 여덟 번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야, 네가 2니? 물어봐요. 뜨니. 아니? 그래요. 근데 대신에 중요한 컨셉이 하나 있어요. 이 2분 검색에서는 가장 큰 핵심은 순서가 얘네가 오름차 순이든, 내림 차순이든 이미 정렬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가정이 돼야 돼. 즉, 2에서 딱 물어보고, 야, 내가 찾고자 하는 2가, 어? 앞쪽에 있니, 뒤쪽에 있니를 보는 거죠. 자, h를 본다 그러면 h가 2의 뒤쪽이니까, 여기에서 뚝 잘라가지고 얘네는 버리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이번에는 2라고 7하고 두개더 해요. 8 나누기 2하면 4 나오죠? 그러면 4에 해 당하는 d한테 다시 물어봐요, 가서. 야, 2, e. 너 나랑 똑같냐? 아니? 그러면 너 2보다 커? 작어? 나 작은데? 그러면 여기서 뚝 잘라서 버려요 그럼 실제로 6개만 남았죠 두개만 남은 거야? 3개 남은 거야? 3개 남은 거네 그러면 5하고 7을 더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 이거? 12인가요? 나누기하니까 6이 나와요 그럼 2에 가서 이번에 또 물어봐요 야 F야 너 나랑 똑같냐?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물어봐요 야 네가 나보다 크냐? 어 커? 그러면 뚝 잘라요 이번에는 5만 남았네. 5 더하기 5는 5지. 나누기 2하면 5지. 그럼 5만 남았네요. 자, 이번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몇 번째야? 지금 이게. 내안 세웠네. 몇 번째인지. 요거 계산하면 몇 번째가 나오는 거죠? 다 계산하면 답을 보자. 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값을 찾게 됩니다. 총몇 번째인지는 지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2분 검색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까지 찾아가는 이걸 2분 검색이라고 한다. 파이썬 예제 코드가 있는데 간단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보실 수 있는 분들만 보시고요. 아닌 분들은 보지 마십시오. 나중에 실기에 가서나 볼까 말까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선형 검색 같은 경우는 주어진 자료에서 원소를 첫 번째부터 순차적으로 비교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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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나가는 거예요. 가장 가장 간단한 거지 뭐. 1번부터 100번까지 쭉 나열해 놓고 그 중에 내가 찾고자 하는 게 50번이야. 그러면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야, 니가 50번이냐? 니가 50번이냐? 니가 50번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선형 검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데이터를 특별이 조직화할 필요도 없고 다양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지만, n개 입력 자료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n 플러스 2의 나누기 2번을 비교해야 함으로 효과가 떨어진다. 효율이 떨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값을 모두 다 찾아주니까. 자, 이진 트리 검색은 레코드를 이진 트리로 구성을 하고 얘네를 검색해 나가는 것이고요. 블록 검색은 전체 레코드를 일정한 블록으로 분리한 다음에 그 분류된 키 값에 따라서 우리가 비교하는 거고요. 피보나치 검색은 피보나치 수열의두 수혈이 다음번 값이 되는 요것을 이용을 해서 이진 검색하고 비슷한데 비교 대상 기순을 피보나치 수열로 결정을 해서 해주는 거고요. 자, 해싱이라고 하는 거는 어, 얘는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어요. 해싱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홈 주소를 계산해서 주어진 레코드에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직접 접근 방식을 구성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 속도는 빠르지만 충돌 현상시 오플로 해결 방법이 좀 어, 어렵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또 많은 공간을 요구하게 되겠고요. 해싱 함수 종류에는 재산 방법 중간제구법 중첩방법 기수변환법 개수분석법 이러한 아이들이 있다 그냥 종류 정도 이게 아주 자주 출제가 돼요. 그 중에서도 어떤 게 출제가 되냐면 이 중에서 중첩 방법 중에서 이 각각에 대한 연산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계산 방법은 힙값을 양의 정수인 소수로 나눠서 계산하고요 중간 제곱 방법은 중간 부분의 값을 주소로 계산하는 아이가 중간 제곱법이고요 중첩 방법은 배터적 논리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찾게 돼요 그래서 해싱 함수의 종류에 대한 것 종류 찾는 것 문제가 나오고요 또, 중첩 방법에 대한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어요. 중첩 방법은 뭘 이용한다? 베타적 논리 값이요. 기수 변환 방법은 주어진 레코드 키값을 다른 진법으로 간주하고 계산한다. 개수 분석 방법은 자릿수들의 분포를 조사해서 우리가 한다라는 것. 그래서 핵심 포인트들만 이렇게 찍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해싱 오버플로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형 개방 방법, 폐쇄 주소법, 재해싱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냥 종류만 간단히 정리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해싱 관련 용어에서 동의어는 해싱에서 동일한 홈 주소로 인해서 충돌이 발생하는 레코드들의 집합을 동의어라고 이야기하고요. 슬롯은 한 개의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얘가 하나의 공간. 충돌이라고 하는 거는 레코드를 삽입할 때두 개의 다른 레코드가 똑같은 공간으로 할당이 될때 그때 충돌이 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출제가 안 돼요. 얘네를 제가 교재에다 기 넣은 이유는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자료 구조를 이런 식으로 구조한다는 걸 미리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보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인덱스 구조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우리 운영 체제에서 또 사용되는 그런 이론이에요. 기반 이론들이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 캐싱 인덱스 구조와 파일 편성은 간단히 개념적으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인덱스 구조와 파일 편성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